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란 공으로 1격골을 쳐서 많이 맞추시려면 어떻게 치면 될까요? 그게 쉬워 보이는 공이 없죠. 이렇게 찍어치기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기서 뒤돌려 치기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근데 이제 밀어치기로 해가지고 치시면 더 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한번 큐 각도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일접구가 키스가 나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예, 조금만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틀어놓으면서 수구의 당점을 5초, 2시 당점을 주고 치시면 되는 거예요. 두께는 100% 되는 느낌으로 쳐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포쿠션에서 오게. 근데 이제 이적구가 이제 어떻게 맞냐가 이제 중요하죠. 자, 보시면 2시 당점을 주고 여기까지 빼서 내가 얘를 딱 이렇게 때리시면은 이쪽으로 원쿠션 내지 쿠션을 먼저 쳐서 맞출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런 기울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축소판. 이때는 상단을 굳이 안 줘도 된다. 여기서는 거리가 머니까 조금 전진하는 어떤 장점을 쓰셔야 되지만, 요 정도 거리는 여기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절반 정도. 그러면 지금은 상단으로 저 1접구가, 2접구가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그냥 땅 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네, 지금 두께 잘못 친것 같고요. 다시. 이 공이 생각 외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런 기울기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일접구가 단장 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고요. 이렇게 놔두면 이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 없이 치면 지금 그냥 이렇게 오는 거고. 자, 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중심에서 죽여치기 방법으로 반지만 올려서 그냥 치면은 공이 조금 편하게, 수구는 힘이 좋고 일접구는 크게 돌아와야 되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구장이든 아카데미 회원님들 이 밀어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심에서 반팀 내지 한팀 올려서 그냥 강하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편안할 수 있어요. 요번에 이제 키스 때문에 이제 안 넘어가게 해서 조금 이쁜 공 모양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리 멀리 있는 것도 쳐보셔야 된다는 거지. 거리 멀리 있는 거. 그냥 대중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리가. 이 공은 이제 좀 어렵겠죠? 얘는 이제 상단을 주고 뻗어 나가야 된다. 뻗어 나가야 된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 무슨 날이에요? 뭐 수능인가, 그날인가? 그날은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치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꽉꽉갖고 이렇게 안 맞더라도 이렇게 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은 밀어치기 시간이라 이렇게 일부러 보여드립니다. 그래야지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셔야 좋다라는 거죠. 네. 손이 가시고 다시 보세요. 라인을 이렇게 잡는 거죠. 기울기를. 네, 그래야지 내 공도 저 이적구 맞춰라 하는 게 좀 편하죠. 예비 스트로크를 이렇게 좀 많이 하시게 되면은 어떤 분들이 기본기 연습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번 빼서 그냥 한 번 보여드린 건 왜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요번에는 원쿠션을 이용해서 한번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속으로 일적구를 밀어서 일적구는 원, 투, 쓰리, 포 내려오고 수구는 원쿠션을 태워서 그러면 플러스 회전을 줘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5초 플러스를 주고 얘를 이렇게 쳐서 마치고 얘는 크게 돌리고 지금의 공도 직접 맞힐 수도 있는데 직접 맞히는 거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밀어서 치는 것도 알고 계시라고 직접 쳐서 맞히기도 지금 이렇게 다시 놓은 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밀어서 치는 거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회전적으로 아이고 제가 키스가 났네 다시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빼가지고 자 이쪽으로 원 내지 투쿠션 맞힐 수도 있어요. 근데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일접을 밀어서 예 지금은 짝쟁이 먹고 온 거고요. 다시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아니면 두께를 잘못 쳐가지고 단쿠션, 장쿠션 맞아야 되는데 단쿠션 맞은 건 기울기 두께 생각을 안 하고 치시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입고 가주시고 자, 이번에 조금 더 두껍게 치면서 회전력을 이제 살려주면 아이고 저거 못 맞히네. 저거 맞았으면 아마 조금 이쁜 모양이 될 거라고 봐요. 헤드를 많이 살려서 치면은 이 이적구가 제 경험상 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직접 키스를 쓸 수도 있지만 원쿠션을 이용하면서 쟤는 돌려주고 이적구는 맞고 일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모으는 방법.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크게 일적으로 크게 대회전 비슷하게 돌려서 모으는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적당한 거리, 먼 거리 그러면서 원쿠션을 이용하면서 치는 공 이적구가 이제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한번 더 보시면 회전을 셋이 한 팀을 주고 쳤는데도 중심을 주니까 중심 쪽에는 뭐예요? 회전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상단 줄 수도 없고
제가 그냥 요걸 어떻게 쓰냐면 원고션 맞춰서 바로 마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굳이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무회전만 두고 쳐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중심에서 그냥 제일 위로 스팀을 넣어요, 이렇게. 회전 주면 또 공이 옆으로 퍼지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쳐보시면서 왜 갑자기 박수 소리가 나요? 자, 또 보시면 이렇게 45도 정도 되는 느낌 꽉 정확히 어떤 몇 도라고 말하기 참 애매하잖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얘가 키스가 안 날 정도로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다면 네, 크게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게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무회전에 100% 쭉 밀어서 나는 이렇게 맞고 일접근은 크게 돌려서 지금처럼 모아치기. 그래서 이제 일접근을 크게 돌리는 방법.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성공을 못했는데 이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일접근을 밀어치기 해서 이렇게 맞는데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장점이 너무 중심으로 내려가서 안 맞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장점을 어디다가 주냐면 2시 정도 주고 치시면은 뻗어나가니까 편하게 맞고 얘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2시 당점. 근데 이제 3시를 줄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일접고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가 아닌 여기는 2시라고 여기는 3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겠죠?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위치를 주고 치면은 이렇게 맞고 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앞에 거 너무 뭔가를 설명 많이 하고 나서 얘를 끝에 영상 시간 너무 길어도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고소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된 거예요. 자, 일단 잠깐만요.